139,6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키네마스터입니다. 키네마스터은 는 동사는 2002년 9월 9일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동사의 주요 제품은 크게 모바일 동영상 편집 앱 키네마스터, 타임메스터와 고품질의 동영상 플레이어를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넥스플라이어 SDK가 있음. 기존 넥스플라이어 SDK 사업은 2022년도 게임 시장에서 신규 매출 확보를 위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글로벌 기업 및 콘텐츠 업체들에 제공하고 있음. 대시 삼성전자와 LG전자와 HBO, 터너 등 글로벌 미디어 업체에 넥스플레이어 SDK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외 고객사 확대 중임. 대시 핵심 기술력을 기반으로 모바일 동영상 솔루션 시장 표준화 주도, 스페인, 미국, 중국의 현지법인 설립을 통하여 미디어 통신 OTT 사업자 등 다양한 고객군 보유. 재무 대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외부 활동 증가로 동영상 편집 앱 이용자가 감소한 가운데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의 광고 취급고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지급 수수료, 외주 용역비 등의 영업 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금융수지 개선에도 금융자산평가 손실 발생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유튜브, 틱톡 등의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 증가로 동영상 편집 앱 이용자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프로젝트 공유 플랫폼 구현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듯. 2023년 5월 8일 10시 기준 장중 키네마스터의 시가총액은 93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키네마스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28위입니다. 키네마스터의 상장 주식수는 1381만 3478주입니다. 키네마스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키네마스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2.7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8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9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8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5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9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9.99배, 68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1번지억 원, -12억 원, -16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5번지억 원, -13억 원, -153억 원입니다. 키네마스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1번지 22%이고 유보율은 31.3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21.20이며 전일 대비해서 20.26 더하기 0.8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9.86이며 전일 대비해서 4.80 더하기 0.5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네마스터의 2023년 5월 8일 10시 기준 장중 현재가